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요즘 겨울철이 되니까 옷 관리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겨울 옷은 다른 계절보다 가격대가 더 높은 편이라 좀 더 오랫동안 잘 입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거의 5년 이상, 10년 이상 입은 옷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옷을 잘 입을 수 있는지 관리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옷은 소재별, 제품별로 세심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걸 오늘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과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옷 관리가 훨씬 쉽고 편해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소재별, 제품별 옷 관리 방법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티셔츠나 셔츠 같은 곳에 쓰이는 면 소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겨울이라고 해서 면 안 입는 것 아니잖아요. 요즘도 스웨터나 카디건, 재킷 같은 것들 안에 이런 면 소재의 제품들 많이 입죠. 특히 겨울에는 두꺼운 옷 안에 티셔츠나 셔츠를 입다 보니까 난방도 하고 그러다 보면 땀 때문에 오히려 더 자주 세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면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세탁 건조하다 보면 사실 이런 목 부분 같은 경우에 변형되기도 쉽고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빨래감 모은 뒤에 세탁을 하면 정작 입어야 될 때 세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모아둔 세탁물들을 세탁한 후에 분리 건조를 하고 있어요. 수건이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일반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 건조를 하고요. 이런 니트나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자연 건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변형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주 입는 이너웨어 종류들은 좀 얇고 섬세하게 관리해줘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스타일러로 스팀 건조를 해요. 그렇게 하면 구김도 완화되고 뽀송하게 건조가 되어서 바로바로 입기가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워낙 셔츠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용 셔츠는 종종 구매하는 편이에요. 가장 최근에 산 제품은 바로 이건데요. 나띵 미튼 제품입니다. 이 원단에 있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살짝 독특하면서도 이 단추 포인트가 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재는 면 100%인데 부드럽고 살짝 사각거리는 소재예요. 그리고 이 티셔츠는 핸드베르크 제품인데요. 피마 코튼 소재인데다가 넉넉한 핏이라서 편하게 입기가 좋아요. 컬러도 살짝 톤다운된 약간 베이지 느낌 나는 크림색 컬러라서 관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2-3년 된 티셔츠인데도 처음 샀을 때랑 거의 상태가 비슷합니다. 이런 면 소재 제품들은 특히 세탁하고 나서 구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건조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구김만 간단하게 펴고 싶을 때는 스팀 다리미를 사용하면 돼요. 근데 세탁하고 나서 젖은 상태일 때 그때 어떻게 하면 구김 없이 말릴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면 소재 제품들, 티셔츠나 셔츠나 마찬가지인데요. 스타일러를 사용하면 훨씬 구김 없이 말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셔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데일리로 셔츠 착용을 정말 자주 하거든요. 이런 셔츠를 급하게 입어야 될 때는 자기 전에 소량 세탁을 해두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스타일러 스팀 건조를 합니다. 이렇게 스타일러로 건조하면 구김을 완화해주니까 아침에 다림질할 시간을 줄여줘서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LG 싱큐 앱을 사용하면 훨씬 세밀하게 의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타일러 스마트 케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사용하면 날씨나 습도에 따라서 세밀하게 다른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은 겨울철에도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이상인 날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미세먼지 맞춤 기능을 사용하면 무빙 행어가 더 강하게 작동되어서 먼지를 더 효과적으로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80% 이상일 때는 스타일러가 건조 시간을 늘려서 옷을 더 뽀송하게 건조해줘요. 그래서 저처럼 면 소재의 이너웨어나 셔츠 자주 입는 사람들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구김이나 건조에 대한 걱정 없이 편리하게 옷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실크 소재입니다. 이런 소재로 된 제품들 중에 특히 머플러나 스카프 같은 것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죠. 우선 캐시미어 머플러부터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겨울 캡슐 옷장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코스의 캐시미어 머플러입니다. 컬러가 아주 상큼해서 겨울에 포인트 주기가 좋아요. 그리고 스카프는 크기가 여러 종류잖아요. 가방에 감아서
스타일링을 할 때도 있고 겨울에는 실내에서 뭔가 머플러까지는 부담스럽고 좀 쌀쌀하기는 할 때 종종 찾게 되는 아이템이죠. 근데 이런 머플러도 그렇고 이런 스카프 종류도 그렇고 자칫 잘못 세탁 건조하면 오래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캐시미어, 실크 이런 소재들이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착용을 했을 때 기분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쉽게 보풀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 건조하면 올이 다 나가버리기도 해요. 게다가 목에 둘렀다가 또 벗어났다가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냄새나 오염에도 취약한 편이죠.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머플러는 보풀이 약간 생겼을 때는 보풀 관리기로 살살 제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음식물이나 먼지 때문에 오염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럴 때는 당일에 중성세제, 울 샴푸 같은 것을 사용해서 살살 손빨래를 해주고 자연건조를 해서 변형을 최대한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크 소재의 스카프도 화장품에 오염되기가 쉽죠. 그럴 때는 오염이 발생할 때마다 자주 손세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으로 스팀 건조를 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런 작은 스카프 종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연 건조를 해줘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런 큰 방도 같은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말리는 과정에서 구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스카프에 구김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스타일링 할 때 훨씬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크기가 큰 스카프일수록 LG 스타일러 스팀 건조를 사용하면 훨씬 편해요. 구김이 완화되고 섬세하게 건조해주기 때문에 스카프 손상 걱정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이렇게만 관리해줘도 머플러도 스카프도 오랫동안 잘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홈웨어입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거의 10년 동안 입은 홈웨어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홈웨어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런 홈웨어도 소재에 따라 자연건조, 건조기건조, 스타일러건조로 다르게 관리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 여름용 파자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조기에 돌려도 괜찮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가을 겨울철에 자주 입는 부드럽고 포근한 소재의 파자마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건조기에 그냥 돌리기에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자연 건조를 하면 냄새가 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옷을 세탁한 후에 분리 건조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민감하지 않은 소재는 수건이랑 같이 건조기로 건조를 하고요. 구김이 잘 가는 면 소재의 스웨트셔츠나 실크 소재의 파자마, 로브 같은 것들은 이 LG 스타일러로 스팀 건조를 해요. 그리고 홈웨어로도 종종 사용하는 이런 운동복 종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특히 운동할 때 생기는 그런 땀으로 인한 오염 이런 걸 잘 관리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운동 후에 바로 소량 세탁을 하는데요. 건조할 때는 스타일러에 있는 요가 필라테스복 건조 코스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스타일러를 사용하면 빨랫감이 적더라도 건조할 때 부담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옷이 늘어나거나 변형될까봐 걱정하는 게 줄어드니까 훨씬 편하기도 하고요. 다음은 겨울 아우터입니다. 코트는 주로 울 소재가 사용되고 패딩은 특히 충전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죠. 여기 걸려있는 이 코트는 막스마라의 마누엘라 코트입니다. 제가 이 코트 만난 지도 벌써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작년에도 정말 잘 입고 있는 옷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죠. 이 코트는 소재가 낙타털 카멜 소재예요. 막스마라 특유의 지블링 가공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광택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패딩은 탑10의 롱패딩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작년에 탑10 숏패딩을 너무너무 잘 입은 후에 올해 새롭게 구매한 제품이에요. 편하면서도 보온성도 좋고 가격대까지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자인이 깔끔해서 정장이나 캐주얼이나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요. 롱패딩이지만 기장이 너무 길지는 않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런 아우터들은 관리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너무 자주 세탁하면 안 좋다는 거죠. 특히 다운 충전재가 사용된 패딩은 자칫 잘못 세탁하면 보온성이 떨어지거나 털이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세탁하지 않고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겨울 아우터들은 특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잔먼지 같은 게 묻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분무기를 뿌려준 다음에 의류 전용천으로 닦아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스타일러에 넣어두면 트루스팀으로 옷을 살균해주고 바이러스랑 냄새까지 제거해주니까 다음날 또 꺼내 입어도 신경 쓰이지가 않겠죠. 그리고 패딩은요, 겨울철 패딩을 꺼내 입을 때 집에서 세탁을 한 후에 스타일러에 있는 패딩 건조 코스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패딩의 볼륨감도 살아나거든요. 이거 외에도 LG 싱큐 어플로 다운로드 코스를 이용하면 모피 가죽 관리, 울 니트 건조, 외투 데우기 등 다양한 코스를 상황과 의류에 맞게 사용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의 신제품과 함께 겨울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 그리고 관리법까지 소개해봤습니다. 사실 이 LG 스타일러는 제가 실제로 5년 이상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다양한 기능들과 함께 관리법까지 알려드려봤어요. 특히 겨울 아이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께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